摩拳金座，罗汉归位，降龙伏虎。嘿嘿嘿嘿嘿嘿嘿嘿嘿嘿，哈哈哈。안녕하세요, 박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무술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DKU입니다. 줄여서 그냥 DKU라고 하겠습니다. 아직도 DKU를 모른다고요? 그를 모른다는 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모른다면 저희 채널에 그분에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 꼭 한 번씩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광풍처럼 대한민국 무술계를 휩쓸고 있는 DKU의 대표 기술인 핑거잽과 불거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핑거잽은 무엇일까요? 핑거잽은 영화배우이자 무술인이었던 이소룡이 고안한 타격 기술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손가락 4개를 붙이고 가장 긴 중지를 검지 약지의 길이에 맞춥니다. 그 다음 그 손의 손등을 반대쪽 쇄골 쪽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손이 다소 꼬인 모습처럼 보이는데 상대를 공격할 때는 그 손을 채찍으로 치듯이 앞으로 세차게 뻗습니다. 그럼 손이 풀리는 반동으로 상대의 눈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눈을 타격해? 맞습니다. 손가락 4개를 모두 붙이고 손가락 길이를 동일하게 만드는 건 바로 상대의 눈을 타격할 때 자신의 손가락 부상을 예방하고 상대의 실명위기를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핑거잽은 상대의 눈을 타격하되 안구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눈 주위에 일정 타격을 주고 시야를 방해하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래도 상대의 눈을 타격하는 기술이라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소룡도 오로지 페이크와 위협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소룡의 영상을 보면 손가락 두 개로 푸시업을 하는 영상이 있는데 저 손가락에 눈을 찔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이소룡 흉내 낸다고 상대의 눈을 찌르는 바보 같은 실수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플리커잽. 다섯 체급을 석권하고 일곱 번의 챔피언 타이틀을 따낸 전설적인 복서 토마스 헌즈가 고안해낸 기술입니다. 일반 원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크랩 가드에서 아래로 내려간 왼손에 강한 스냅을 주어 마치 올려치는 것처럼 팔을 털면서 상대를 타격하는 것이죠. 핑거잽과 비슷하게 반동을 이용한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를 견제하는 기술입니다. 플리커잽이 유명해진 이유는 헌즈의 경이로운 커리어 덕분이기도 하지만 일본 만화 더 파이팅에서 플리커잽을 극강의 타격 기술로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덕분에 플리커잽에 대한 낭설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괴이적이 변화무쌍하다? 타격 순간엔 거의 일직선 상태이므로 야구선수의 구질처럼 변화무쌍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파워가 세다. 일반 잽보다 플리커잽이 더 강하다는 물리학적 근거는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2m 5cm의 윙스팬을 지닌 헌즈의 빠른 주먹이 그와 같은 착각을 불러왔을 정도로 대단했던 거죠. 즉, 플리커잽은 헌즈가 자신의 몸에 최적화되도록 고안해낸 기술이었고 오직 그가 사용했기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그에게 특화된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플리커잽은 완전히 이완된 팔이 순간적인 어깨 근력으로 들어올려지기 때문에 움직임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을 지녔지만 그만큼 어깨 근육의 부담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복서들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핑거잽과 플리커잽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누구를 흉내내는 건 좋지만 그보다 자신의 몸에 맞는 기술들을 인지하고 배우는 것이 더 나은 단련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아디오스!